왜? 벙커에서 뭐 팔로 왔다 가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방방 들어있어 들어있어. 어? 방방? 어? 방방? 잡상인 출입 금지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아니 저기 왜 저래 잠깐만. 와 그래. 뭐래 아, 근데 지금 흥분 상태래. 아니 근데 뭘 팔러 온 거야 지금? 뭘 팔러 온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는 뭘 팔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아 부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 아, 그렇지. 아, 미아 부장 내가 다 관리해서 못 들어오는 아직도 거야. 아직도 미아. 아직도 미아, 미아 부장이던데. 아, 설득을 아, 못 팔려 봤어? 어 기다려봐. 어. 오, 어, 뭐야. 선물 갖고 왔다. 아니,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봤더니 일어나 먹어 이러고. 아, 우리 매력을 어필하러 왔고에서 영업 온 난소연. 어, 나는 소고. 나는 소고. 갑자기 샤워를 하고 그래. 나는 소고. 어, 그렇지. 난 태연. 나는 태희.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면 영철이 김소연, 김성령, 김선영, 이세희. 자 먼저 전학생들의 소속을 알아볼 건데 소속이 정숙한 세일즈라고 했는데 아까 뭘 팔러 왔다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야 뭘 영업하는 거야? 방판? 아니 내가 왜냐면 그거 드라마 그거 토요일이지 주말이지? 예스. 그거 내 그 예고편 봤는데 다 그 모자이크하고 막 삐치리 되던데. 왜? 옛날 저거면은 네 분이 화장품 판매하러 다니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러면 삐처리를 안 하고.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화장품 집에 많이 오셨지. 화장품들이 많이 내용 얘기해 줘 선영 누나. 아 우리 90년대 배경인데 성인용품 판은 아니에요. 90년대에는 성인용품 많이 팽수하다 진짜. 진짜. 방문 판매 다니네 그러니까. 그렇지. 네 명이 다 판매를 하러 다니는 거야. 아, 그럼 원래 네 명이 친한 친구? 아니, 그거를 판매하러 각자의 이유로 그 세일즈하는 하다가 만나네? 거기서 만난 거. 그런 거 뭐 정샵 이런 데도 가봐야 되나?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철 얼마 전에 갔다 왔다며. 요즘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되세요. 어디? 영철 가야겠다. 말해봐! 그 얘기를 하네. 아니, 근데 그거를 완전 모르지 않잖아. 완전 모르지 않잖아. 완전 모르지 않지. 아니 근데 그거를 팔려면 뭘 알아야지 이거를 뭐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같은 거를 좀 했어? 아 드라마 이제 결정이 나고 좀 그래도 그런 성인용품점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상우 오빠랑 한번 가봤어. 무인이더라고. 그래서 가서 구경도 막 하고. 근데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가봤어. 당당하게. 공부도 하고 뭐 나올 때. 구입은 안 했는데 실컷 구경하고 왔었지. 진짜 다양하고 많지. 다양하고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예쁘고 맞아. 환하고 그래서 많은 아니니까. 생각을 하고 왔어. 어디가 있는지 경훈이 좀 알려줘 거기. 경훈이 이제 신혼인데 왜 그게 신혼 때 용품 많이 쓰면 좋은 거 같아. 어디가 좋아? 피해를 어떻게 쓰는 거 잘못된 인식이 있어. 잘못된 신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또 열정이 넘치고 그러니까. 언제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경훈아 내가 확실히 안 돼. 우리 진짜 너무 빨개졌어. 아니 진짜 우리가 니가 너 역대급으로 너 야, 외국 거도 어떻게 많으니까 그걸 또 번역, 통역 다 번역해 주세요. 그 당시는 다 수입이기 때문에 파워포, 파워포, 매직 스틱. 아, 매직 스틱. 브레인을 담당하니까. 이거 왜 있어? 모른 척해. 호동이 괜찮아? 아니, 근데 지금은 이쪽이 약해. 나 이쪽 모른 쪽이 약해. 이쪽은 신동엽이 와야 돼. 괜찮겠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90년 되면은 진짜 그렇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없지. 야한 속옷도. 슬립. 이런 뭐. 젤. 상민이 젤 많이 발랐는데 지금. 이 형 젤은 잘못 발랐어. 젤 아니 형 왜 제대로 씨 드라마 소품을 말이야 말하면 어떡해. 아니 나 거기다 말하면 젤이 안 살아. 아니
지금은 사실 이게 마음이 다 열려서 오픈돼 있기 때문에 뭐 동키호테 가도 6층에 가면 쫙 깔려 있고 누가 다 오픈돼 있어. 쑥스러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90년대 더 그게 쑥스럽구나. 90년대는 조심스럽잖아. 되게 은밀하게 가서 사고 그러니까. 했지만 그 표현이 집에 모여서 방문 판매를 한 거지.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해드리고 판매하고. 어떤 시인이 선생님이 제일 쑥스러웠어? 어, 나는 쑥스러운 건 없었어. 그래 괜찮다. 뭐, 어. 충분히 그래 보여. 우리 완전 행복, 신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래 보여. 어떤 것도 다 괜찮았나? 어, 난 아무렇지 않았어. 근데 나는 거기 지문에 막 그런 야한 게 아니었거든. 그 지문에. 그래서 아쉬웠어. 원래 지문에는 난 좀 더 파격적인 걸 하고 싶었는데 난 캐릭터가 그게 아니야. 원래 지문에는 내가 되게 파격적인 걸 입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시선이 꽂혀야 되는데 언니가 너무 그 슬립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봤을 때는 언니한테 훨씬 더 시선이 꽂혔어. 슬림이 정확하게 뭐야? 그냥 잠옷? 란제리. 란제리. 레이스 란제리. 뭐 왜 못 봤어? 실크처럼. 봤잖아. 봤을 거 아니야. 봤으면 봤다고 해. 봤을 수 있는데 정확한 제목을 몰랐어. 슬립이 어떤 거야? 이름을 몰랐어. 촬영장 분위기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막내들이 잘 알거든. 어땠어, 세희야? 너무 좋았어. 지금 막내. 봐도 느껴지겠지만 사실 성령 언니가 나한테 누나가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되게 어렵잖아. 맞아. 내가 어려우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언니는 진짜 모든 스태프들한테 너무 편하게 해줘. 맞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언니가 첫날부터 집으로 초대했었고 우리가 막 이 차로 어디로 가자 했는데 언니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집 정말. 되게 좋지. 우리 세희는 되게 당돌해. 너무 그래? 아니 사실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렇지. 나이 차이구나 뭐 연기 생활로구나.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았어. 칭찬 맞아? 칭찬이야? 그냥 딱 접근을 해가지고 막 언니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피치피치 하지 않았어. 맞아. 오히려 막내가 그렇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 아니야. 진짜 너가 진짜 먼저 해줘가지고 내가 갈 수 있었어. 아니야. 난 한 적 없어. 언니 완전 언니. 그러면 선영이는 어떤 언니야? 선영이는 진짜 최고인 게 엄청 매력적이거든. 근데 츤데레 같은 매력이 있어. 그치, 근데 선영이는 막 이렇게 막 다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를 다 멀리서 봐. 하나하나 스태프들을 다 멀리서 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이런 것들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되게 감동을 하고 일할 맛이 엄청 나지. 다르게 생각하면 또 너무 관찰하니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 아, 안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세희는 아까 호동이랑 신동 뽑으라고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더니 언니들 얘기하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아니, 이거 대본에 있었던 거가. 대본에 있었어. 대본이다. 역시 배우! 역시 배우다! 소연이는 어떤 언니인데 그러면? 소연 언니는 알지? 소연 언니에 대해서 다들 너무 아니까 내가 뭘 말할 언니. 수가 없지. 이미 너무 천사지 천사. 천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아니 너무 알잖아. 근데 언니는 되게 기분이 좋아질 때 환호 지르는 거 알아? 넷플릭스를 우리가 이렇게 처음 가보거든. 나도 내 드라마도 언니 드라마도.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알았을 때 막 와! 하는 그거 막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하면서 리액션도 엄청 해주고 뭐 언니는 말해 뭐요. 아니 근데 소연이 때문에 불편한 건 없었어? 나 불편한 기억 좀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돼? 당연하지. 둘이 바로? 나 예전에 소연이랑 같이 드라마 있었어. 닥터샘플. 닥터샘플하는 드라마 같이. 너 그거! 근데 만나는 신이 많이 없었어. 나는 유도 선수였고 의사였거든. 유도 선수. 근데 가지가지 많이 했네. 한 4회인가 5회에서 한 번 만나는 신이었어. 근데 처음 뵀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하고 처음 뵈요 하고 앉자마자 갑자기 나한테 어디 가서 왔어요? 대사를 바로 치는 거야. 그래서 난 앉자마자 그래서 내가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대사를 했어. 그래서 한 잔이 끝났어. 이게 끝나면 갑자기 사탕을 닦아든 사탕을 하나 물더니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또 연습하는 거야. 진짜 연습한 거지! 연습을! 맞아, 한 잔이 꺾어버렸어. 나 앉을 줄 못하고 그래서 앞에 앉아서 계속 한 일곱 번 하고 나서 소희가 나한테 저 연습하는 거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갑자기 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앉으면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사적인 대화를 바로 대사죠 그냥. 그냥 바로 대사. 엔진 할 일은 없겠네요.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엔진은 나. 대사를 하는 거 같은데. 집중 많이 끝나고 나서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시작 전에는 거기에 몰입돼.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 나 왜 몰입 안 했어? 아 그거 집에 짬당 치러 왔어. 장난치러 왔어. 장난치러 왔어. 내가 왜 가서 저를 미안한데 내가 아니 선영이 있다고 너무 멋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아닌데 선영이 있다고 지금 아니야 왜 저야 선영이한테 라이벌이야. 선영이가 100kg 밑으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내보다 더 지금 유리한 입장이란 말이야. 완전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했어. 예쁜 스타일이죠. 내가? 나는 못난 스타일이가. 아니 난 야성민. 그러니까 야성민. 그렇지 난 야성민 없지. 짐승 같지. 짐승이지 그냥. 짐승. 근데 소연이는 진짜 뭐 착한 애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나는 우리 나 또 펜트하우스 진짜 나는 거의 주적거리면서 다 봤거든. SNS에 엄청 올리면서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근데 천서진은 완전 거의 희대녀였잖아.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착해? 그 소연이의 착한 얘기를 여기서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말할 엄두가 안 나. 나 저, 맞아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 소연이는 나도 몰랐는데 그 분장팀한테 자기 제일 먼저 불러달라고. 우리 네 명 중에. 훨씬 촬영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날 끝신까지 있고 아침에 첫 신인 게 보통 일상인데. 저는 제일 먼저 메이크업하고 제일 깨끗한 리허설을 천천히 하게 하려고. 더 쉬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배우들은 이 콜타임이 되게 예민해요. 그 30분 1시간이 맨날 밤샘 촬영할 때는 30분 더 자고 1시간 자는 게 큰데 소연이는 항상 자기를 제일 먼저 불러달라고. 근데 왜 나는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상당해. 노후에 어디 출마할 계획이 있나? 근데 나 그래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진짜 뽑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뽑을 것 같아. 아, 글쎄. 아, 근데 이렇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선영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더 많고 하니까 그만큼 배려하는 거지. 엄청난 착하다. 배려지. 아. 먼저 메이크업 분장 다 하고 나 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 왜냐면 우리는 4시에 나오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번에 그 소연이랑 작품을 같이 하면서 우리 주인공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맞아. 크구나라는 거를 내가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 그러니까 촬영자 모든 분위기가 다 맞아. 너무 좋은 거야. 언니가 이 얘기에 우리끼리 있을 때 하면서 울었어. 진짜? 근데 정말로 우리 성령 언니랑 선영 언니랑 우리 주리가 진짜 아니 우리 세희가 역할 이름이 주리거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우러나와. 너무 좋고 정말 상냥함에 정말 다정함에 진짜 1인! 정말 다정함에 진짜 1인! 언니! 잠깐만! 1인! 다시 한 번! 왜 울어? 언니야 왜 울어? 성경이 우는 거야? 왜 울어? 언니 왜 울어? 뭐야? 야 너네 뭐하러 나와? 아니 정확하게 뭐야? 야 너네 뭐하러 나와? 아니 정확하게 미안해. 야 그만해. 지들끼리 하는 걸로 서로 울고불고 하고 있어. 야 같이 공감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공감해. 같이 공감해. 같이 공감해. 니들끼리 서로 덕담하고 울고불고. 어떻게 된 거야? 내 명치 없이 다 예쁘지? 니가 난리 다 예쁘지? 다 예쁘냐? 다 예쁘다. 아니 그러면 원타우저스 서진 그 역할 할 때 그 지금 아는 영어 나왔네. 전영이 앞에서 영어 자랑한 거야 지금? 아니지. 천서진을 굳이 원타우저스 원타우저스 왜 스펙까지 하지? 뭐야 이거 역할을 할 때는 그럼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다른 어떤 좀 무서운 연기를 해야 되잖아. 상상을 해야 되고 혹시 막 소리 지는 것도 많았잖아. 힘들었다,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근데 나는 사실 그 당시는 좀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사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힘들었나? 잘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맨날 선배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진짜 이 인간성이
사람은 사랑할수록 악기를 더 잘한대. 어,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를, 어, 진짜. 그거 하고 나면 시원하다더라고. 어, 맞아. 그냥 그때는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배우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제 연습을 좀 이렇게 좀 더 했던 것 같기도 한 거. 소연이 착했어. 소연이가 착해서 너무 좋지. 내가 착해서 너무 좋지. 아니 근데 나는 야, 다시 이제 눈물 그 안 나고 정말 성녀원이랑 선녀원이랑 그 니네 다 착해. 이게 뭐야? 나 집에 갈래. 아니 소윤아 대사 같아. 성룡이랑 눈물이 나와. 이게 서로 너무 좋은 거 알았으니까. 자 다음 주문이 그냥 우리가 이해돼서. 진짜 너무 좋은가 보다. 다음